대표가 지금 중국군과 인사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죠. 제주도를 위해서 얼마나 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판의 주치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제주도 들어와가지고 어느 만큼 그 제주도에 이익을 주고 있는지. 난개발이 되겠죠, 난개발. 먹고 자는 이런 시설을 한라산 그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모든 중국에서 5억 불 이상 투자하는 프로젝트 안에 카지노 테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지노를 하겠다고 나한테 보고한 게 없어요. 요즘 제주섬 전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중국인 관광객이 있는데요.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는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제주도에 불고 있는 차이나 신드롬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38개였던 제주 중국 간 직항 노선이 43개로 늘어났을 만큼 요즘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은 공항뿐만이 아니다.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제주항. 취재진이 찾은 이날엔 무려 3천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땅을 밟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한 주에 서너 번씩 도착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수십 대의 버스가 동원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190여 차례고요. 지금 현재 한 70여 차례 들어온 걸로 듣고 있는데요. 평균 1,500에서 2,0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수천 명의 관광객 역시 통계에 잡히는데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 100만 시대에 허수가 있다고 한다. 입도를 해서 제주도에 체류하는 시간이 4시간, 5시간이거든요. 그 안에서 식사할 시간도 없고요. 그 많은 인원들이 제주도에 입도를 해서 제주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들이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들의 제주에서의 일정을 뒤쫓아보았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이 향한 곳은 유명 관광지인 용두암. 하지만 불과 10분도 안 돼 다른 행선지로 향했다. 그리고는 한 박물관에 들렀는데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박물관은 발디딜 틈조차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중국인 관광객이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바로 면세점. 제주에 머문 4시간 중 반 이상을 면세점 쇼핑에 할애하고 있었다. 면세점 쇼핑을 아주 하셔요. 면세점이나 이런 화장품 가게나. 그런데도 일단 거기에 쇼핑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돈이 제주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2008년엔 17만 명 정도에 이르던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엔 108만 명을 기록하면서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는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화교 여행사에 밀리는 입장이고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입장에 어떤 덤핑이라든가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거의 밀리는 입장이죠. 마케팅적으로 더 덤핑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더 우월한 입장이죠. 거의 화교 출신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중국인 관광 손님을 잡기 위해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결국은 쇼핑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생산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거를 보충으로 하고 그 보충된 에너지 갖고 그 마이너스 된 부분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자본 여행사들은 저가 상품을 내세워 시장에 뛰어들었다. 제주도 여행이 쇼핑 일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제작진은 중국 여행사들의 제주 관광 일정표를 입수했다. 대부분 관광지는 입장료가 없는 곳으로 짜여 있었고 쇼핑센터 방문은 일정 내 5차례는 기본, 많게는 무려 7차례에 이르고 있었는데 쇼핑센터는 대부분 지정돼 있었다. 우리는 그중 한 쇼핑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쉴 새 없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관광객들은 경쟁하듯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다. 여행 가방 한가득 물건을 사는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페리 하나에. 여행 일정 중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이 누구신데요? 중국 사람. 즉, 중국인 관광객들의 돈은 고스란히 중국인 가게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일정은 어떨까?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식당을 뒤쫓아가 봤다. 네, 여기 외국인 전용이라서요. 그러니까 한국 단체도? 한국 단체도 안 받아요. 사장님은 중국 분이십니까? 네. 이 모든 여행 상품들의 구조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숙박마저도, 식당마저도, 아주 영세한 식당마저도 중국 자본들은 같은 혈연 관계라든가 아니면 지역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픈한 곳으로 다 모든 것들을 돌리게 되거든요.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업체만 해도 음식점 11개, 호텔 12개, 쇼핑센터 17개, 여행사는 무려 35개에 이른다. 중국인 관광객이 중국인 업체만을 이용하다 돌아가는 인프라가 구축된 셈이다. 매일 몇 명의 관광객이 들어왔는가를 통계를 내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진짜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를 위해서 얼마나 그 쓰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호황을 예상했던 주민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30년 동안 여행사를 운영했던 김인택 씨. 많이 와가지고 제주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우리도 참 이게 이익이 우리한테도 오는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하는데 그러한 게 없으니까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가 상품을 내건 중국 자본 여행사와 경쟁을 하다 보니 남는 게 없었다고 한다.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 김인택 씨는 여행사를 휴업하고 현재는 농장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거의 다 초토화돼 있죠. 관련 업이 다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판세가 너무 굳어져서 이제는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성이 쌓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상인들은 어떨까? 제작진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바오젠 거리를 찾았다. 이곳은 2년 전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방문을 기념해 조성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진 곳이다. 20년째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부부를 만났다. 아무리 일이라는 거 없다고 그래도 그래도 피크 시간인데 이렇습니다. 상당하죠. 매출 상승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됐다. 2011년 1월 달 1900 이렇게 됐어. 1900
뭐 2천만 원 가까이 때 되고 그게 2011년 6월 달부터 바오젠 거리 그 하면서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1,500이거든요. 5월 달에는 1,220만 원, 19만 9천 원입니다. 6월 달에는 1,397만 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40% 정도 매출이 감소한 상황. 하루라도 쉬면 가게세도 내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다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던 제주도. 하지만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할 도민들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제주도 들어와가지고 어느 만큼 그 제주도에 이익을 주고 있는지 저는 항상 우금민 지사님한테 한번 기회가 돼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물어보고 싶어요. 바오젠 거리엔 이렇게 중국 특수의 명암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제주에는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라산을 뒤로 한 전망 좋은 위치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섰다. 개인 수영장까지 갖춘 초호화 별장형 주택들과 콘도미니엄으로 구성된 리조트 단지. 국내 한 건설사가 지은 이 리조트는 지난해 4월부터 콘도 분양을 시작했는데 많은 물량이 중국인에게 팔렸다고 한다. 여기는 7억 5천입니다. 예. 이 평소 몇 평이죠? 57평.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15% 정도 됐어요. 이렇게 제주 부동산 시장에도 중국 자본이 몰려들고 있다. 5년간 5억 원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이른바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행된 뒤부터다. 이미 분양을 시작한 상당수 콘도를 중국인들이 사들인 것이다.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실시 이후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도 급격하게 늘었다. 6년 전에 비해 무려 100배나 증가한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대규모 투자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다. 7월 현재 투자를 확정한 외국 자본은 총 14개 사업. 중국은 이 중 무려 9개 사업에 투자를 확정지었다. 투자 규모는 3조 350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공격적인 투자 유치로 성과를 자랑하는 제주도의 이런 발표에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우려를 제기한다. 중국 투자한 그 회사를 찾아가서 구경을 하시면서 돌아오시는 길에 제주도에서 쉽게 중국분들한테 땅을 팔아버리면 제주도 사람도 걱정을 할 거고 만약에 여기 땅에 몇 프로 이상이 중국분들한테 넘어가면 제주도 자치구에도 그렇고 이게 뭐 그냥 얘기하면 중국 땅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관계기관의 중국 자본 유치 과정에 대해 전문가 역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국토를 완전히 팔아서 남한테 손을 맡겨서 계속 개발해달라 그런 경우는 참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컨트롤을 잊어버리는 일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또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처분에 맡기는 것은 그 뭐 어떻게 봐도 옳은 방향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자본은 아예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며 제주도 곳곳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드넓은 초원을 자랑하는 제주도. 해안 절경이 빼어난 섭지코지 일대. 해양 관광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 개발 업체가 1,100억 원을 투자한 곳이다. 그런데 지난 5월 중순 이 공사 현장에서 천연 동굴 입구가 발견됐다. 문제는
발견 당시 이미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는 것. 중국 개발업체 측에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머리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동굴을 은닉하려 했다, 감추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증하고 있는 거죠. 중국 개발업체와 시행사는 동굴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굴 입구를 막으려 한 흔적이 발견된 것. 입구 밑으로는 터파기 공사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동굴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동굴 자체가 이제 수직 형태로 발달한 동굴입니다. 제주도의 수직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직굴의 형태를 잘 띠고 있고 또 용암 생성물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동굴 중 하나입니다. 제주의 동굴이 가진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섭지코지 동굴 사태는 간단치 않은 일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자본에 의한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그중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곳을 찾아가 보았다. 마을, 마을도 한 마리 있네요. 이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마을 목장이랑 전통이 있는 겁니다. 예. 다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곳은 원래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동 목장을 운영하던 곳이다. 제주 고유의 모습이 사라진 자리엔 콘도와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울창한 숲을 이뤘던 곳 또한 이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수많은 그 숲들이 우거져 있고 수목들이 우거져 있고 여기에는 또 생태계 보전지구라든지 지하수 보전지구 그다음에 경관 보전지구들이 있었던 곳들입니다. 누구든지 개발이 안 되고 그동안 보호를 해왔던 이런 곳에 대규모 놀이시설, 숙박시설, 먹고 자는 이런 시설을 한라산 그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특히 이곳은 한라산 천연보호지구와 불과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한라산 허리인 해발 200m에서 600m인 중산간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이곳은 그동안 개발 승인이 나지 않았던 곳이다. 네, 같은 위도는 지금 같은 그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고 중산간 도로에서 이격되는 거리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된 이유는 보존지구를 건드는 것은 불가한다. 그렇게 메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인 상당수 중국 자본 개발업체가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개발 중인 지역 상당수가 보호해야 할 유네스코 지정 천연 자연 전이지대와 겹치는 상황. 난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가 자랑하는 환경보호 최천의 자연환경이라는 것을 상품화시키는 제주도의 전략하고 지금 투자 대상 장소하고는 굉장히 모순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집중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라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 우려와 함께 전문가들은 중국 자본의 건전성 또한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붐을 일으켜서 어떠한 홍보, 과대한 홍보를 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게 외국 자본, 특히 부동산 개발상들의 목표입니다. 어떤 붐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제주도에 와서 또 투자를 하고 뭐 또 이렇게 그 중국인들에게 콘도를 분양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붐들을 단기적으로 이용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의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정한 투자인지, 개발 붐을 통해 수익을 챙기겠다는 투기인지. 제주도에 보는 차이나머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제작진은 중국 개발업체 분양 상담소를 찾았다. 중국 굴지의 투자 업체가 참여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헬스케어 타운 조성 사업. 건강을 핵심 테마로 한 의료 연구 단지와 휴양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를 국제 자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6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 JDC 즉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에서 중국 자본을 끌어들였다. 사업비가 무려 7,845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선 분양 홍보관을 찾았다. 3차에 걸쳐서 조성될 단지는 규모가 상당했다. 네, 이거 전체로 전체를 다 환경화는 이제 녹지가 이제 대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고 신화호텔은 그런데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이 있었다. 호텔 안에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것. 그런데 애초에 기획된 사업 내용에서는 카지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돌고래 모양의 호텔도 원래는 없었다. 분양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를 찾아가 보았다. 여기선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그런데 이 동그랗게 생산이고 여기는 이제 육상부 호텔로 되어 있고 1층에는 이제 제주도의 사업주가 제일 큰 카지노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카지노를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 실제 이 중국 개발업체는 아직 부지만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이미 현장에도 카지노가 들어선다며 홍보물까지 붙어 있었다. 현재 제주에서 카지노는 5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 이상 투자했을 때 도지사의 인허가를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모든 중국에서 5억 불 이상 투자하는 프로젝트 안에는 카지노 테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지노가 100%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에선 투자하기 어렵고 처음에는 다양한 신화 역사든 헬스케어든 잡았지만 그 나중에 보면 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제주에 투자를 결정한 속내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왜 카지노를 설립하려고 할까? 제주 카지노 입장객 현황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점인 2010년 이후 대폭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오픈하고 하는 비밀 티켓이라는 상황을 알아봐도 거의 카지노 연구객으로 다 차거든요. 예. 거의 비밀 자체가 거의 카지노 오는 손님으로 다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카지노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중국인들 한 비율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90% 이상. 네. 제주도에 진출한 중국 개발업체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네, 중국 내에는 이제 카지노가 허가된 데가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국분들이 이제 어떤 도박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카지노 시설을 꼭 운영하게 되는데 어쨌든 핵심 테마 들어보고 있어서 사실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5천억이라는 돈은. 네, 그걸 투자해서라도 뭐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본인들은 하고 계셔서. 또 다른 중국계 개발업체는 속내를 털어놓는다. 솔직히 뭐가 중국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논 카지노 시설
어떻게 보면 구성 자체가 이제 그런 뭐 중국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구성 많이 돼 있다는 거는 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실. 그런데 제작진은 카지노 추진 계획 문건을 확인했다.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심지어 내국인 카지노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제주도청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았다. 그냥 그건 앞으로 여건이 돼서 들어오는지 모르지. 근데 지금 계획은 없다 이거.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는 말씀. 아 그렇지. 어떠한 사항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하지만 보통 사업 계획은 저희 쪽에서 먼저 잡는 거죠. 사업 계획을 먼저 잡고 그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이라는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승인을 받는 거죠. 그 내용은 카지노가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갔다든지 쇼핑센터가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갔다든지 고층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건 아니라는 말씀. 처음부터 카지노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카지노가 또 다른 포석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다 내국인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받는 카지노를 하면은 이거는 뭐 정말 좀 그 떼돈을 버는 그런 그 기업이다 이렇게 대박이 터진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외투가 들어왔을 때 영향력 있는 외투가 들어왔을 때 나중 돼 가지고 그걸 요구하지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좀 우려감이 있는 거죠. 카지노를 염두에 둔 중국 자본을 우려하는 이유는 타산지석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 위치한 라오스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라오스는 최근 연평균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발전은 외국 자본, 그 가운데서도 중국 자본을 적극 받아들이면서부터다. 하지만 밀려드는 중국 자본의 부작용 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라오스 북부 회워사이. 1년 전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대규모 카지노가 설립됐다. 카지노 앞에서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여성들은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까지 건네주며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가 생기자 외국인 관광객과 라오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생겨난 것이다. 버젓이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떠한 단속도 없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외국에서는 내국인들의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 단, 중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출입 제한을 두고 있는데 취재진이 라오스 현지인과 동행해 보았지만 어떠한 검사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국인도 카지노 출입이 자유로운 것이다. 평일임에도 카지노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출입이 자유롭다 보니 게임을 즐기는 라오스 내국인들도 많았다.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건 바로 객장을 이용 중인 중국인들. 대여섯 명씩 모여 게임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많았다. 중국인들에게 이곳은 한두 번 관광으로 와 즐기는 곳은 아닌 듯했다. 중국 사람들은 손쉽게 이곳에 와 밤새도록 카지노를 즐기고 있었다.
카지노가 생긴 후 마을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카지노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는 마을의 주민을 만났다. 사실 주민들이 기대했던 건 일자리였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중국 손님이 대부분이라 중국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중국 국경과 맞닿은 라오스 북부의 보텐시. 보텐시는 지난 2003년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중국 자본을 유치했다. 그런데 여기엔 카지노 개발 사업이 포함됐다. 속속 중국 자본들이 유입됐는데 모두 호텔과 카지노에 집중된 개발이 이루어졌다. 도시는 순식간에 화려해졌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대규모 호텔들과 건물들은 사진 속 그대로였다. 그런데 도시 안으로 들어가자 상황은 달라졌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었다.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 도시의 모든 기능이 멈춰진 상태였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른 걸까? 대규모 호텔과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외형상 도시는 화려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파산하는 이들이 속출했고 불법 사채업자와 폭력 조직, 성매매 같은 사회적 병폐가 심각해진 것. 급기야 라오스 정부는 개발 계획 8년 만인 2011년 보텐시 카지노 사업을 전격 중단시켰다. 그러자 중국 자본은 썰물 빠지듯 빠져나갔고 더불어 형성됐던 상권마저 무너졌다. 이후 중국 자본은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 중국 카지노의 지역 경제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보텐시. 한순간에 폐허가 됐다. 이제 그곳에 남은 건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린 주민들 뿐이다. 아니, 유보텐, 카지노 홍행, 라이, 유보텐, 아니, 곧커마, 홍행, 가부미, 해태오래, 아니, 가. 그렇다면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제주도는 카지노가 포함된 중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것일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던 서귀포 서광리 지역. 곶자왈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JDC는 이곳에 2006년 신화 역사공원 개발 사업을 승인받았다.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테마로 하는 이런 그 테마파크 공원을 만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그 신화 역사공원의 어떤 그 사업 취지와 성격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신화역사공원은 JDC의 6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됐지만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수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제주도에 뭐 18,000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를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거의 어렵다.
신화역사공원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내용은 공원 만들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 실내외 놀이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지. 박지구별 개발 사업은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과 JDC의 투자 유치는 국적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투자 유치는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JDC는 화교 자본의 말레이시아 기업 그리고 중국의 한 부동산 개발 업체와 투자 양해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기업은 1조 원 투자 계획과 함께 카지노 사업의 의향을 밝혔다. 중국의 한 부동산 개발 업체 역시 2조 원의 투자 금액을 약속했다. 2조를 투자했다면 2조를 뽑아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2조를 뽑아낼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어디서 그 금액을 뽑아낼 거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지. 투자자들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예. 제주의 신화 역사를 브랜드화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카지노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자가 정말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투자도 다 했고 돈도 다 투자를 했고 제도를 다 만들었는데 그냥 그 이제 허가권자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믿음이지. 투자자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카지노 사업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화역사공원 그 사업이 일단 그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게 한다면 처음부터 신화역사공원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카지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카지노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고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그 결과적으로는 좀 사라지게 되는. 그런데 제작진은 신화역사공원 투자에 나선 중국 개발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중국의 한 경제지는 이 기업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고 무리한 사업 추구로 인해 자금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진단했다. 역사신화공원을 그들에게 맡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뭐 개발했던 곳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그 대규모 호텔 같은 경우 그다음에 별장 그다음에 리조트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룹이에요. 그건 결국에는 이윤 창출을 하고 난 다음엔 미련 없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기업 평가를 내리셨는지 투자 의향서를 예. 보내오면 우선 거치는 절차들이 이제 그 투자자의 신원 내지는 기업의 어떤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그 체크를 합니다. 예. 기업들의 그 어떤 회계 장부라든가 회계 시스템이 그 선진국만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또 전문가들도 그런 그 회사들의 장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네들이 만들어 온 걸 가지고 그대로 믿고서 얘네들이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검증되지 않은 또 미리 치밀한 계획이 없는 또 전문성의 분석이나 이런 게 없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카지노를 들여왔을 때 그는 단순한 도박으로 전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얼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사회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를 따져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JDC는 제대로 된 사전 검증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고 왜 이렇게 서둘러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걸까? JDC 같은 경우도 6대 핵심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동안 한 10년 동안 추진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중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향으로의 돌파구를 찾는 겁니다. 2002년 제주는 국제 자유도시로의 변신을 선언했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JDC를 설립했다. 이들의 2003년 1차 종합계획을 보면 물류, 금융, 서비스까지 결합된
복합형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발표한 자료에선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동부가 관광 휴양 중심지로 방향을 전환했다. 2011년 내놓은 2차 종합계획에서는 관광산업의 타깃을 중국으로 정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JDC는 임시 조직입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조직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정부가 바뀜으로써 굉장히 공기업의 효율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JDC는 당연히 공기업이니까 그 실적을 지금 단기간에 과시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는 현재 특별자치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다. 최근 차이나 원의를 둘러싼 각종 우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제작진은 우근민 도지사를 만났다. 네. 제가 이 저 도지사 될 때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공약을 했거든요. 저 공약이 1년 앞당겨서 오히려 200만 명이 넘는다 이거거든요. 아 오늘도 이거 있죠. 관광객 늘었고 유입인구 제주도가 세종시 다음으로 유입인구가 늘고 있고 이게 뭐 거지들이 살아서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세수가 많이 거치고 제주도에 마카오 수준의 카지노가 5개 정도 지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카오요? 마카오 수준의 카지노가 누가 허가해 주는데? 허가해 주는 건 도지사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이때까지 신청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어떤 의향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없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없어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주도에 중국 투자가 늘어날수록 카지노의 압박은 가중될 전망이다. 외지 자본들이 제주도에 와서 수익을 얻어야 되죠. 그 기업과 자본이 이익을 얻는 것 물론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그것이 도민들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JDC와 제주도로서는 가시적인 실적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꼼꼼히 허와시를 따지지 않고 조급하게 성과 우선이나 업적주의로 나타나선 안 될 것입니다. 난개발의 우려와 차이나 머니의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무엇이 제주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길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의 문제는 바로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PD 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